트래픽은 9번인데요. 다른 것 때문에 한게 아니라 원투원 펑션과 메인투원 펑션의 중요한 부분,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원투원 펑션 같은 경우에 뭐가 없을까요? 스테이셔너리 밸류가 없어요. 스테이셔너리 밸류가 없다라는 거, 즉 얘한테도 이게 마카 4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좀 중요한 상황이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f'x를 먼저 구하시면 3x2 플러스 2x 둘다 파지티브죠?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No solution. 그럼 뭐야 이 식은? fx is 원투원 펑션인데, 원투원 펑션은 뭘때 중요해요? 인버스 펑션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인버스 펑션을 가지지 않으려면 인버스 펑션을 가지려면 원투원 펑션이 돼야 되죠.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을 한다? 디퍼렌셜 칼큘러스로 판단을 한다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오늘의 픽을 해봤어요. 여기까지.